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무의 낚시사랑 12번째 이야기. 아, 여기 오니까 진짜 우리 뭐 도란도란 서풍 기분 나요. 아, 여기가 이게 석축으로 조경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딱 나는 처음 봤는데. 잔잔한 호수 같고 산이 딱 둘러싸여 있고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김포의 지향 김포 낚시터입니다. 가깝네, 김포. 서울에서 관광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서 한 12km 정도 나오는데. 아, 정말요? 네. 진짜 가깝다. 엎어지면 포도 왔는데. 포도 와서 딱 여기 왔는데 또 제 옆에 이 김포 낚시터의 훈남 사장님이 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 낚시터 대표 박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여기 와서 들어봤는데 이게 수질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질도 좋고 어종도 다양하고 어종도 어마어마하고 방류량도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종 몇 종류나 들어있나요? 일단 철갑상어. 오, 철갑상어? 자, 그 다음에 장어. 장어. 장어, 그 다음에 씨올림이 좋아서 오시는 문자,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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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철갑상어, 장어, 붕어. 붕어. 그 다음에 힘좀 쓰죠? 향어. 힘 향어. 때는 향어. 네. 그리고? 그놈을 능가할 대물급 잉어. 아, 그놈을 능가할 대물급 잉어. 잉어는 이 메다급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메다급이 없어요. 아, 그것도 자연산으로? 네, 그러면 저도 수소문 해갖고 많이 구해오는 편이에요. 지방에서. 그 다음에? 가물치하고 그다음에 있고, 메기도 있고 메기는 이제 우리 여기 같은 이제 초보 조사님들 많이 오세요. 네, 초보. 그러니까 낚시를 못하는 분들도 와서 즐길 수 있겠고 메기 낚시가 참 쉽거든요. 지렁이만 꽂아서 던져 놓으면 쭉 빨고 들어가는 게 챔질만 하면 낚을 수 있는 게 메기 낚시인데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여기 와서 한번 둘러 보니까 저 뒤편에 방갈로가 이렇게 몇 대 펜션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펜션 같더라고요. 펜션인가요 아니면? 펜션형 방가인데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족하고 어디 가보면 이게 화장실이라든지 잘 이게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낚시 다닐 때 여자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 제가 다 보완하고 했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와서 가장 끌리는 게 여기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하고 그다음에 어때 씻는 게 문제죠? 그렇죠. 샤워실. 네. 다음날 부시해서 어디로 갔어요. 씻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안에 이제 시설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끼리 와서 이제 하루 즐기시다가 네, 가시게끔 이제 어떤 가족형 낚시터라고 보면 되죠. 야, 네. 딱 맞네요. 도심 속 가족형 낚시터. 그렇죠. 가족형 낚시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또? 저 뒤에 큰 돔처럼 하우스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분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저기는 또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 맞으시죠? 하우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민물 같은 경우는 노지가 이제 한 10월 중순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어. 바다도 가보면 이 먼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공수해 와서 이 실내 바다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랍스터 낚시. 랍스터. 네, 랍스터. 아, 랍스터는 또? 이것도? 네, 맞습니다. 랍스터 낚시다고. 겨울에는 랍스터랑 또 송어 낚시도 같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송어 겨울에는 송어 뭐 랍스터하고 송어 랍스터 이렇게 또 요즘 같은 시기 때는 다양한 대상어종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가족형 낚시터에다가 여기는 바다와 민물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바다하고 민물이 만나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1년 365일 쉬지 않는 낚시터로 제가 이름을 좀 알리려고 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또 참가해 드렸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숨어 있는 곳이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도 손맛은 봐야 되잖아. 왔으니까. 손맛을 봐야 되죠. 나 상어 잡을 거야, 상어. 또. 상어 낚아줘. 내가 못 잡으면 사장님이 낚으셔야 돼요. 난 오늘 메기. 아, 쉽게 메기 쫙. 오늘은 제가 메기로 오늘은 상어 장어 잡아야 돼요. 장어. 향어. 장어. 절갑상어. 장어. 오늘 도전한다. 지금 옆에 네? 막 난리 났거든요. 빨리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빨리 낚시하러 가시죠. 네. 도와주셔야 돼요, 하니. 화이팅! 빨리 가자. 오늘 동범 씨와 아영 씨가 찾은 이곳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낚시터입니다. 이곳은 7수의 맑은 물로 수면 적은 3,500평으로 넓고 수심은 3m에서 4m까지 깊어 대형 어종들이 잘 잡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붕어와 철갑상어, 민물장어, 메기, 철갑상어래요. 잉어 등 매우 다양한 어종들을 방문해 다양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하우스 낚시터를 이용해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어 1년 365일 언제나 이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낚시터는 가족형 낚시를 위해 온수시설과 깔끔한 화장실과 휴게실, 그리고 펜션형 신형 방갈로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 나들이로는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매실농장 체험, 텃밭 체험 등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 어른 모두가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동범씨와 아영씨가 도착하자마자 방문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태희 지금. 아! 김태희! 아영씨도 추첨 행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낚시하러 오셨는데 그래도 하나 더 얻어가시네요, 덤으로. 이건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오. 축하드립니다. 오성윤 조사님. 아,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축하드려요. 올해 사장님 바뀐 대로 처음 왔는데 뭐 즐거웠어요.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벤트도 하고. 예, 예. 오늘 선물 이거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엄마도 그쵸? 와있어요 저기. 엄마도 와있어요. 아,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쵸? 예. 김포 낚시터 화이팅! 너무 좋죠? 고기도 잡고 상품 타고. 상품 타고. 너무 좋아요. 여기 많이들 오세요, 자주들? 네, 자주 와요. 자주 오세요? 네. 저분은 또 두 개나 얻으셨네요. 어떠세요, 기분이? 아, 너무 좋은데. 이 상품 두 개만큼 또 뭘 낚고 싶으세요? 네, 매기 잡으러 왔습니다. 매기! 오늘은 그러면? 한 지금 한 3년 만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네네. 네, 오늘은 한 20마리만. 네, 오늘 낚시도 하고 또 선물도 받아가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 아주 좋죠. 기분 좋아요? 네. 좋은 거를 표현해야지. 네. 한마디로. 강력함. 짱이에요! 이런 거는. 짱이에요. 기분이 어떻다고요? 짱이에요.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오늘 뭐 잡을 거예요? 매기요. 매기요? 네. 매기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네 마리요. 네 마리! 아빠는 몇 마리? 네 마리. 아빠도 네 마리? 열 마리요. 우리 열 마리. 네, 알겠습니다. 뛰어오셔야 돼요, 여기. 걸리시면. 네, FSTV에서 이렇게 촬영 나오셨는데 내가 또 그 즐겁게 이런 상품을 다 타보고 그러네요. 어머니한테. 정말 기분 좋고요. 엄마한테. 우리 와이프 이거 가져가면 좋아하시겠지요? 좋아하시겠죠?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사랑해요. 예. 홈의 낚시 사랑의 김아영입니다. FSTV에서 왔고요. 제가 7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면 제가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저요 하고 뛰어와주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제가 다 들고 갈 거예요.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일 웃기겠지. 오늘 낚시 많이 맡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김포 낚시터 화이팅! 추첨 행사가 끝나고 동범씨와 아영씨는 낚시터에서 방류하는 걸 돕기로 합니다. 철갑 상어의 크기에 놀란 아영씨. 철갑 상어예요? 얘 그래도 나한테 가만히 있는다. 어머, 근데 나 너무 무섭다. 얘 얼굴이 너무 미인을 알아보네. 어머, 가만히 있네. 어, 나 좋구나. 어머, 어머, 얘 내가 이쁜가 보다. 근데 나 너무 무섭다. 이렇게 놓고 어머! 어, 섹시해. 얘 왜 입어 하는 거 봐. 김포 낚시터 방류 시작합니다. 몰라. 무서워. 오, 장난인데? 장난이야. 못 잡고 있어 지금. 힘이 엄청 세다니까요. 얘 못 잡어. 이제 동범 씨가 장어를 방류하는데. 힘이 너무 좋아 놓치고 맙니다. 장난이죠, 애기야. 애기 놀란 거 봐. 와, 장어 힘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우와. 이번엔 철갑 상어 방류. 안녕. 안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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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많이 낚으세요. 어, 힘이 엄청 세. 그리고 붕어와 향어까지. 정말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양을 분유합니다. 방류를 마치고 저녁 낚시 전에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아, 이게 목살이 그냥 삼겹이지 삼겹? 두툼하게 썰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라요. 아, 이 때깔이. 오. 그러니까요. 여기는 생선, 그러니까 우리 푸는 방류하는 그 고기만 좋은 게 아니라 먹는 고기도 너무 질이 좋아요. 자, 여기서 그냥 낚시도 할 수 있고 방갈루에서 가족끼리 이런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 사장님이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씨알 좋은 돼지고기까지. 어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 이 맛은 일품, 일품. 야, 이 가족과 함께 와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까지 하면 낚시도 하고 바베큐 구이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약 오를 텐데. 더. 맛있어요? 누구예요? 태구! 태구!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낚시도 하고 연인끼리 와서 친구끼리 와서 낚시하고 이렇게 바베큐도 구워먹고 하면 낚시하는 재미도 막 손맛도 보고 눈도 맛보고 이 있는 소리도 보고. 바베큐 파티로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는 두 사람. 자, 이제 케미컬 라이터를 받겠습니다. 역시 낚시는 밤낚시 꽃입니다. 제가 오늘 60대 한 대, 56대 한 대, 그리고 36대 이렇게 세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 낚시터에는 어종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메기를 낚기 위해서 56대에는 지렁이, 그리고 60대에는 장어를 노리기 위해서 정지렁이, 그리고 36대에는 붕어를 낚을 수 있는 어분과 떡밥을 사용해서 세대 낚시터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곳 낚시터의 수심이 약 3m에서 4m, 그리고 장대 쪽에는 제일 깊은 쪽은 5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앉은 이 자리는 수심이 약 3m 정도 나와서 자 60짜리 떡밥진데요. 이 한지로 된 영웅 한지찌를 사용을 하고 원봉돌은 아랫봉돌과 항상 말씀드리지만 찌 톱끼리 간격을 주고, 그리고 이 좁쌀봉돌은 0.5g 정도 되는 봉돌입니다. 이 봉돌과 바늘의 단차는 12cm, 10cm 두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합사가 아닌 모노줄 2호를 사용해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점점 떨어져 쌀쌀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낚시를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철갑상어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무리한 욕심일 수 있겠지만 철갑상어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팁을 좀 들었거든요. 철갑상어가 얕은 수심으로 이렇게 벽을 타고 돈대요. 가생이라 그러죠. 부산 사투리로 가를 타고 돈다고 그래가지고 좀 짧은 데를 탔어요. 그래서 일부러 철갑상어는 고위 인증샷을 찍고 우리 다시 놓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어는 제 입으로 호로로, 장어 잡으면 호로로, 철갑상어는 사진 찰칵하고 인증샷 남기고 빠이빠이. 톡톡 건드리는 입질에 챔질을 해보지만 번번이 놓치는 상황. 지금 여장원이 말해서 그런지 확실한 입질이 아니라 툭툭 툭툭 치는 입질은 좀 여러 번 봤는데 정확한 입질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 지금 방류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고기들이 해유를 하면서 줄을 건드는 그런 입질 같은데, 아마 지금 오늘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새벽 타임이 또 피크 타임이라고 하니까 이 새벽까지 또 열심히 해서 멋지게 랜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모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잘 나오는데 왜 나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휴식을 취한 후 낮이 밝아오자마자 다시 아침 낚시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는데 아영 씨는 휴식을 취한 방갈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러나 봅니다. 낚시터에서 이런 이만한 정말 쾌적한 좌대, 방갈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다 구비할 건 다 구비돼 있고 샤워 시설까지. 보통은 화장실이 다 야외에 있어서 여성분들이나 또 아이들 좀 낚시터 찾기가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여기는 샤워 시설도 깔끔하게 돼 있고 안에 화장실까지 있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밖에는 또 바비큐까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딱 가족을 위한 또 연인들 친구들을 위한 가족 레저형 맞춤형 방갈로입니다. 짜라잔! 아영 씨가 방갈로에 있는 사이 동범 씨는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는데 바로 첫 붕어를 낚아냅니다. 어제 기온이 떨어져서 그런지 양쪽 사이드에서는 계속 나왔는데 유독 제자리에서만 입질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침에 붕어 한 수 쫙 나와줍니다. 이제 지부가 살짝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붕어 그리고 장대 쪽에는 여기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붕어를 낚고 나서 또 한 마리를 바로 낚아내는 동범 씨. 예, 두 번째 붕어입니다. 야, 이 아침이 되니까 햇살이 살펴지면서 와, 두시 올림도 좋아요 여기가 또. 두 번째 붕어 쫙. 제가 아까 육공대에서도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이게 챔질하는 그 순간에 바늘이 터졌을 때 바늘이 터져가지고 지금 다시 채비를 해서 하는데 아마 햇살이 퍼지면서 맥이나 붕어 이런 어종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딱 낚시할 시간이에요. 낚시할 시간에 왜 자꾸 이거 카메라를 이런지 모르겠네요. 빨리 낚시해야 됩니다. 일단 서너 마리 더 딱 낚으려면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이 아마 피크 타임 같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야, 새끼 붕어 한 수. 해가 떠오르면서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동범 씨가 붕어를 계속 낚아올리는 동안 낚시터 이곳 저곳에서도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커다란 향어와 잉어에서부터 손맛 좋은 붕어까지. 아영 씨가 낚시터를 돌아보며 이곳을 찾은 조사님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웬 말 안 되는데. 아유. 어머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뭐야. 어머 웬일이니 어머. 아니 너무 커.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저걸 미끼 뭐 쓰셨어요? 떡밥은요? 떡밥으로? 예. 그럼 얘 다 떡밥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지금 예? 조가가 아니라 조가도 너무 좋으신데 이거는 거의 고래 아니에요? 고래? 그쵸? 예. 여기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예. 아, 올 때마다 이렇게 하기 좋으세요? 보통 이 정도. 보통 이 정도. 아이, 보통 이 정도. 좀 나오면 몇 마리? 한 20마리 정도. 20마리 이상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예. 김포 낚시터 화이팅! 어머! 이거는 그냥 어항인데요, 여기? 여기가 수족관이에요, 지금. 전부가 어부래요. 여기 수족관에 갖다 놓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네. 미끼는 어떤 것이 쓴 건데요? 글루텐 썼습니다. 글루텐으로. 몇 시? 어제 밤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몇 시쯤? 아니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 저녁 낚시를 했는데 계속 날을 샜어요. 너무 나와가지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30분에 한 번씩 정도 나오다가 아침에 이제 폭발적으로 입질이 오고. 여기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아니면 처음 오신 건가요? 여기 개장하고 매주 오고 있어요. 매주 올 때마다 혹시 이렇게? 아니요, 계속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조과가 좀 더 좋아지는 이제 올 때마다 더 좋아지겠네요. 한 7월달 되면 100마리 정도는 잡아요. 거뜬하게 잡으시겠네요. 그럼 뭘로 잡으신 거예요? 어부나고. 어부나고? 네. 오, 아
관심 앉자마자 이렇게 바로 낚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이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예. 자주 오세요, 여기네? 여기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네. 올 때마다 혹시 어떻던가요? 교관나 아니면 뭐 교관은 여기 낚시터나 낚시터 환경은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같아요. 제일 좋고 네. 네. 올 때마다 아까 제분 잡으신 것 같이 엄청 많이 잡으시고 엄청 많이 잡고 넣으면 바로 잡고 예. 야 오늘도 그러면 많이 잡고 가시겠네요. 예 그래야죠. 파이팅! 파이팅! 오!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지? 오! 밤새 동안 잡으시고 밤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별일 없는데. 별일 없었는데. 이건 별일이에요, 사장님. 별일 없었는데. 와, 이거 아니 몇 대로 잡으신 거예요? 0.8대하고 1.5대. 아, 기분이 지금 째지시겠는데요, 아주? 째지. 손맛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이거 들어올리시기 상당했을 네. 텐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성적 엄청 좋지 않아요? 너무 심심하고 너무 힘 좋아가지고 낚시 때 좀 몇 개 끊어 먹었어요. 진짜? 네. 와 오늘 최고의 낚시꾼으로 인정합니다 진짜. 기분 낚시다! 파이팅! 어제 보니까 이 판갈로에 네.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노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진짜요. 안석이더라고요. 나도 애들 손잡고 한번 와야겠네. 그러니까요. 방갈로 빌려서. 방갈로에서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 이 주위에서 농장 체험도 하고. 그치. 오, 일석몇조예요? 그렇죠? 3조? 이거 김포 낚시터에서 많은 체험, 즐길거리, 볼거리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 애들 손잡고 가족끼리 함께 바베큐 파티에 낚시 그리고 체험까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김포 낚시터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더 많이 잡으세요. 어떻게? 더.